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유튜버님들 거의 30여 분이 매주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함께 늘 참석해주시는 우리 그 지지자분들과 함께 저에게는 제일 감사한 분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는 모두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예,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요. 이게 제 핸드폰인가?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에게 정말 깊이 감사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고 오늘 그 예비 후보로 네 안진걸 내 소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정말. 우리가 소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집회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요새 한창 그 바쁘신데 우리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과천 의왕의 이은영 예비 후보님과 그러니까 김하중 변호사 화성 동탄 예비 후보로 애써주시는데 특히 우리 김하중 변호사는 남편 접견도 수시로 해주시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 집회도 거의 빠짐없이 나와주셔서 제가 뵐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멀리 아까 처음 발언해주신 대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 원주에서 오시고 네 저기 손 들어주시는데 매번 이렇게 전국에서 와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송영길 법 이번 재판 관련해서는 딱 세 종류예요. 그 처음 그 돈봉투 그거 관련해서 남편 이제 증거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먹사연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먹사연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남편을 엮어보려고 했는데 요새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람이 돈을 받아야 통장이든 현금이든 사람이 돈을 받아야 위반이고요. 단체가 후원금으로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편을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정치적 보복수사인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니까 그 다음날 여수상공회의소에 버스 3대 수사관 검사 앞에서 70여 분이 내려가서 여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그 역시 여수상공회의소 그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4천만 원 그것도 다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송영길은 단돈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후 검찰은 그것까지 제3자 뇌물죄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뭐 바뀐 게 없거든요. 3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서 있고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예전에 이문정 검사가 말했듯이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구속이 목표다 그래서 사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특수부 검사가 이문정 검사 말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재판 가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마 아까 그 면회하셨는데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죄도 없는데 갇혀가지고 이렇게 저들에게 내 발목이 묶인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받아들이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안에 있지만 남편이 활동할 때보다 우리가 더 큰 힘으로 그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이
검찰 독재의 그 탄압을 낱낱이 알리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송영길보다 더 큰 힘으로 알려주시고 싸워주시고, 저도 또한 함께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힘으로 정말 윤석열 한동훈 끝나는 날까지 우리 힘 잃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전국 어디서 부르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저도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하루하루 더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 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편지 받는 거예요. 제가 면회한 날 여보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편지를 제일 읽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이 우편이 없어 여기에 그 구치소 주소랑 당신 주소 쓰고 뒤에 간단하게 말씀 쓰시면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엽서 지지 말씀 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송영길 TV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송영길에게 서신 보내기 그거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요새는 우체국 이글인 우편으로 편지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좀 편지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